안녕하십니까. 국회난의 원장 송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MPS 중에 안면부 특관절 중에 근육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교근입니다. 교근을 하기 전에 일단 특관절의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관절은 일단은 모양상으로 클래스 1, 2, 3로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가면 좌TM인지 우TM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관절을 이해를 하시는 것은 클래스 1, 2, 3인데요. 클래스 1은 일단은 정상 모양입니다. 윗니빨이 아랫니빨을 조금 살짝 이렇게 살짝 물고 있는 경우고요.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이 작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이 작아서 양쪽 다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걸 이야기를 하고, 클래스 3는 주걱턱이라고 해서 이 학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죠. 학이 앞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어버리면 어금니 쪽에 일단은 충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금니에 손상도 많이 오지만 일단 뭐 보기도 좀 안 좋고 특관절에 부하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게 모양으로 말하는 클래스 1, 2, 3고요. 그리고 우TM인지 좌TM인지는 어느 쪽으로 저작을 하고 있느냐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많이 편적을 저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교근과 내익상근과 외익상근이 이게 피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위쪽 대구치 쪽으로 해서 제일 끝으로 이렇게 넣어서 물어보면 이쪽이 훨씬 더 근육이 많이 몰리게 되고 반대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여기는 느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팀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해서 근육이 많이 발달하고 그 손가락을 넣어봤을 때 이렇게 많이 물리면 그쪽이 우팀이 되겠습니다. 특관절이 병이 오는 것은 우리 한의원에 주로 오는 것은 뭐 탈구나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탈구가 되어버리면 주로 정형외과에 가게 되고요. 저희한테 오는 경우에는 특관절에서 소리가 많이 나고 특관절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로 한의원에 주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저작을 하는 근육 중에 턱을 이렇게 닿게 만드는 근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근과 그리고 내익상근이 있는데요. 이 교근 같은 경우에는 천청부가 있고 그리고 심청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닿게 만드는 근육은 교근과 내익상근이 되고요. 입을 벌리게 하는 근육은 여기 위에 외익상근 쪽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할 말씀드릴 것은 교근인데요. 이 교근은 턱을 너무 많이 앙 다물고 있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긴장이 많이 생겨서 턱관절 쪽에 통증을 만드는데요. 이 천청과 심청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책에는 보면 어지럼증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야기 있는데 심청부 쪽에 TP를 잘 치진 않고요. 천청부 쪽에 있는 여기 만디블이 꺾이는 요 부분에서 만져지는 우TM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작을 많이 하는 쪽의 근육을 처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이 일단은 턱의 모양의 클래스 1, 2, 3도 아셔야 되지만 이 사람이 우TM인지 좌TM인지를 자기가 어느 쪽으로 씹는지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반드시 손가락을 이렇게 저희들 장갑을 끼고 반드시 확인을 해서 그 통증이 실제적으로 왼쪽으로 오지만 우TM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을 치료를 해줘야지 왼쪽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환자의 통증이 있는 쪽이 이쪽을 치료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우TM인지 좌TM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치료에 들어가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근 같은 경우는 강력한 근육입니다. 왜냐하면 턱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뭐 TP도 TP지만 이 교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작을 하고 내가 어금니를 앙 다물고 하는 것 자체에 있어서 특관절에 있어서 정상적인 것은 일단은 어금니를 꽉 깨물면 안 됩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다는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몸에 긴장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가나 명상이나 호흡수련 이렇게 가면 혀를 윗니빨에 이렇게 윗니빨에 붙이고 자 긴장을 푸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호흡을 하고 명상을 시작을 합니다. 어금니를 꽉 깨무는 동작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몸에 있는 이 교감신경이 긴장을 하고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이완을 하게 되는데 이 교감신경 긴장을 하는 것 자체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으면 입 다물고 이렇게 있잖아요. 꽉 긴장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근이 항상 더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UTM이든 좌TM이든 많이 쓰는 쪽이 더 많이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비불에 있는 콘달이 여기 있는 측두골 쪽에 계속 충격을 주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TP를 써서 예 벌리거나 다물거나 할 때 관절에 통증이 오는 거는 뭐 TP를 써서 통증이 줄고 여기에다가 봉침을 써서 염증을 뭐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후에 사후에 훨씬 더 이런 끔 씹기라든지 이런 것을 오징어같이 딱딱한 것을 씹지 말도록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을 씹어서 긴장을 자꾸 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일단은 끔심을 씹든지 어금니를 앙 다무는 습관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몸의 긴장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관절이 아파서 TP를 치지만 TP를 치고 나서 사후적인 다른 조처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교근에 TP를 치는 것이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정부와 심청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천정부 근육만 주로 TP를 치게 되겠습니다. 일단 교근은 특관절에 천청이 있고 심청이 있는데 예, 천청 TP만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골 쪽에서 바깥쪽을 이렇게 밀어보면 통통통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 이렇게 하면